그리고 이제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배웠었는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우리가 리니어 어떤 모델로, 그러니까 내적 형태로 항상 표현이 됐었죠. 파라메타 세타하고 그 다음에 X라는 인풋 내적 형태로 표현이 됐었던 걸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를 간단히 언급을 하면, 2장에서 배웠던 방법은 일단 어떤 기하적인 고려를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포인트를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에서 그 사실은 중요도가 있는 놈하고 중요도가 없는 놈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약간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봐야겠죠. 기존 2장에서 배웠던 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샘플들을 다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동등하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포인트는 아주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 포인트는 거의 무시해도 되는, 이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 있고 로지스틱 펑션을 통해서 뭐 0이면 예를 들면 네가티브 클래스고 1이면 포지티브 클래스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 방금 전에 이제 차이점 얘기할 때 이거 보이스는 잘 들어가고 있죠. 차이점 얘기할 때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동등하게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랬었죠. 이게 사실 지난주에 설명을 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은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지난 챕터에서는 리니어 모델이 이런 인풋과 파라메타의 내적 형태로 표현이 됐었는데, 세타는 여기서 W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강제로 그 상수 파라미터를 하나 집어넣었었죠. X가 n디멘전이면 1부터 n까지인데 제로 엘레멘트를 하나 넣어갖고 세타 제로, X0를 여기다 추가를 해서, 요게 X0는 항상 1로 만들고 세타 제로가 그 상수 형태였던 걸 기억을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타들만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세타를 W라고 다시 그냥 노테이션이 3장에서 W라고 뭐 얘기를 하니까 바꾼다 그러면, 자, 상수 텀은 상수 b로 치고 그다음에 개수에 해당하는 건 w로 바꾸고, 자, 이렇게 리니어 모델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자, 먼 놈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별로 대세 지장 없다는 얘기. 가까운 놈일수록 더 중요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클래스하고 이 클래스를 구별하는데 그 구분선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머신 러닝에서 디시전 바운더리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게 결국은 머신 러닝의 그냥 기본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기울기와 절편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중요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요 놈과 요 놈, 뭐 예를 들면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까운 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멀리 있는 놈은 있으나 없으나 대세 지장이 없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챕터 2장에서 배웠을 때랑은 상당히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시각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클래시파이어인데 데이터 포인트의 중요도를 구별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2장에서 배웠을 때는 우리가 세타 값들을
단순하게 그레디언트 센터에서 뭐랄까요? 점차적으로 뭐 L2놈이라는 뭐 리스크웨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했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을 쓰겠다. 좀 더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배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적 함수뿐만 아니라 그 컨스트레인트 함수가 있는 이제 그런 테크닉을 써서 가장 최적의 그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겠다. 즉 기울기와 절편을 구한다는 얘기는 W하고 B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X가 1차원이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그렇죠? 2차원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벡터와 도형을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2차원이면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3차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비주얼라이즈가 하기가 어려워지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N차원으로 갔을 때 이런 형태식을 사실은 equal 0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을 사실 직선도 어떤 낮은 차원의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평면의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평면 이런 일반적인 N 차원의 평면을 이제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이퍼 플레인이라는 개념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개념이니까 뭐 이게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앞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ABC 중에 C라고 그랬는데 이제 직관적으로만 봐도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장 가까운 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과 이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중요도를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거리를 이제 우리가 디파인 할 텐데 요거를 이제 지오메트릭 마진 또는 뭐 그냥 평면과의 거리.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직선과 평면 간의 거리를 아마 배웠었을 겁니다. 아마 요런 형태로 배웠을 텐데. 이게 요런 식이 있다고 치면은 그런 직선이 있다고 치면은 이 직선과의 거리는 X0, Y0라는 점과의 거리는 이렇게 주어지죠. 정확한 절대값을 취해야 되고 이게 음수양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놈이 상수텀에 해당되고 AB가 W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2차원의 경우에 대해서만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 저 식을 그대로 N차원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N차원으로 확장 가능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확장이 되는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이것까지 설명하고 있을 시간 고등학교 수학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떤 이런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평면의 수선을 내리 꼽았을 때 수선의 길이 거리죠, 즉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거리를 우리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 중에 이 거리가 가장 작은 놈, 요 놈이죠. C라는 점, 또
양쪽 클래스에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이게 제일 작으면 여기서 선택하고 또 여기서는 이 놈이 제일 작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아이디어란 경우는 두 개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일한 거리에 있는 놈들은 여러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쪽 클래스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즉 이 거리의 미니멈이 가장 멀게 되는 가장 작은 거리가 가장 멀게 되는 미니멈이 맥시멈이 되게 하는 그런 W하고 B를 구하겠다. 즉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하겠다. 이제 3장에서 배울 내용은 다 설명한 겁니다. 사실 이거 요 내용만 지금 말로 설명한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쭉 풀어내면 3장을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할 얘기는 지금 말한 것에 대한 디테일일 뿐이다. 자, 그런데 이제 절대값을 취하는 이유가 있는데 절대값을 안 취하면 거리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유는 뭐냐면 어떤 평면을 정하는데 이 W라는 놈이 W라는 놈이 저기 조교 요 와이트보드를 이쪽 최대한 이쪽으로 당겨줄 수 있을까? 저거 무게가 꽤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두 사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W의 기하적인 의미인가 뭔가 한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하면 W가 법선 벡터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두 점이 있다고 칠 때, 이 직선상에 또는 평면상에 두 점이 x1, x2가 있다 그러면 저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아니, 하이퍼플레인의 식을 만족하겠죠? 이렇게 x1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는데. 둘다저 직선상에 있다. 하이퍼플레인 상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양식을 위에서 아래에서 빼버리자. 라는 얘기죠. 빼버리면 이거 캔슬되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직선상에서 예를 들어 x2가 여기 있었고, x1이 여기 있었는데, 둘다 직선 위에 있었고. x1 마이너스 x2가 뭘까요? 여기 이 그림상에서 어떤 벡터일까요? 예? 좀더 그냥 그림상으로만 설명하면 여기 앞에 있는 학생 x1 마이너스 x2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벡터죠? 이 그림상에서 예? 그렇죠? 빨간 점이 없나? 어쨌든 자, 요 벡터죠? 직선에 위에 놓여 있는 벡터가 됩니다. 그냥 직선하고 같이 가는 벡터. 근데, 자, 이 식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 이 벡터하고, 지금 방금 파란색 벡터하고, W 벡터가 직교란 얘기죠. 직교한다는 얘기는 W가 이쪽 방향으로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W를 법선 벡터라고. 평면 또는 직선하고 직각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 법선 벡터가 이 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뭐 위로 향할 수도 있고 아래로 향할 수도 있죠. 완전 복골목입니다. 어쨌든 한쪽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어떤 계산하는 저 거리를 구하는 벡터가 이쪽 사이드에 있으면 포지티브한 거리가 나오고 이쪽 반대쪽 사이드에 있으면 네거티브한 거리가 나오고 절대값은 같은데 그래서 저 부호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법선 벡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즉, 법선 벡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안에 있으면 포지티브한 거고. 그렇죠? 당연히 이 식에 의해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보도록. 그리고 W하고 반대 방향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벡터들은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자, 이놈을 절대값을 취하지 않고 항상 포지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이미 ground truth가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은 플러스 1, 즉 법선 벡터가 이쪽으로 나 있으면 그 ground truth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그대로 포지티브고 자, 이쪽 사이드는 ground truth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쪽 사이드에 있는 거리들은 절대값은 아까 기하적인 거리하고 같은데 네거티브 사인을 그걸 없애줄 때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1을 바로 ground truth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계산한 거리에다가 ground truth를 곱해버리면 사실은 절대값 찾는 것과 완전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training dataset을 S라고 그럴 때 이제 수많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서포트 벡터 머신이 하는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했었죠. 예, 그거는 이제 강의가 다 끝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디테일만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포인트들 수많은 것 중에 디시전 바운더리 뭔가 이니셜하게 뭔가 주어진 게 있다고 치면 그것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감마 해수로 보고 다시 이거를 최대화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대화할 때 뭐를 바꾸느냐? 저 하이퍼플레인에 W하고 B를 바꿔서 가장 저 가까운 거리가 가장 멀어지게.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리들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마진이라고 하는데 마진을 최대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놈을 가장 좋게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놈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뭐 사실은 굉장히 쉽게 머신러닝을 안 쓰더라도 그냥 다른 간단한 알고리즘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놈은 정말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옵티멀한 방법을,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리를 구하는 식을 이미 여기 제가 이미 확장해서 썼는데 사실 이거 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도 과정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미의 벡터 포인트 X i가 여기 있다 라고 쳤을 때 요놈과 직선과의 거리는 수선의 말 그려서 그 거리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 길이를 감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W라는 놈은 법선 벡터라고 그랬죠. 디시전 바운더리하고 수직인 거라고 그랬으니까 저 법선 벡터를 노멀라이즈 한 놈이 이 법선 이 방향의 어떤 방향 벡터라는 얘기죠. 크기가 1인. 자, 그래서 이 놈. 이게 법선 벡터의 크기가 1인. 네, 노멀라이즈 된 벡터고. 자, 원래 벡터에서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옮겨주면, 즉, 마이너스 W 노멀라이즈 된 벡터를 빼주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B라는 점은 이미 이 직선 위에 놓여 있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equal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식에 X에다가 이 전체를 집어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변수는 뭐냐? 이 거리입니다. A와 B라는 두 벡터 간의 거리. 그게 이제 직선과 평면 간의 그러니까 점 어떤 한 벡터와 한 점과 평면 또는 직선 간의 거리가 되겠죠. 감마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방금 얘기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이
확장되는 방법 아주 쉽게 설명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이놈이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을 구해서 각 데이터 포인트별로 거리를 구해서 그거의 최소 값을 감마라고 하자. 근데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그 최소 값을 다시 최대화 시키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마를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놈이 최소 값이 되겠죠. 이 감마라는 게. 근데 최소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감마라는 표현 방법을. 자, 이 감마 i는 일식이죠. 일식 자체고. 자,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식을, 지금 m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최소 값을 가져야 되니까 m개의 식을 다 만족하는 감마다라고 다중부등식을 쓰면 전체 최소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감마가 최소라고 아까 디파인 했는데 그걸 수식으로 어떤 최소값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이라는 개념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m개의 부등식을 만들어서 거리가 모조리 다 감마보다 크다 라면, 즉 감마가 최소값이라는 얘기하고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게 동치인지 왜 동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최적화 이론이나 뭐 다른 일반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리를 나타내려면 이게 노멀라이즈 돼 있어야겠죠. 근데 이 노멀라이즈 된 컨스트레인트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없애주기 위해서 요 식을, 요건 없애고 요 식을 방금 말한 식을 그냥 아예 노멀라이즈하는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없애고 여기에 W의 놈을 그냥 나눠주는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W는 여전히 unnormalized 됐다고 가정을 하면 또 W놈을 나눈 거를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곱해버리면 우변에 W 나오네요. 저 우변에 이런 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노멀라이즈 시키고 그거를 분모에 있는 놈을 일로 보냈으니까. 그렇죠? 자, 그게 사실은 이제 새로운 감마가 되는 겁니다. 이 식에서. 그렇죠? 원래 식하고 똑같아졌으니까 좌변은. 이제 우변이 바뀐 거고. 근데 그 감마가, 지금 감마는 이 새로운 감마에서 W놈을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감마 프라임이 됐다고 치면은. 근데 실제 거리는 감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실제 거리를 최대화해야 되니까 감마는 감마 프라임으로 보고, 자, 요거 대신에 감마 프라임 대신 W놈으로 나눠진 거. 자, 이게 감마 프라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뭐 그냥 단순한 조작입니다. 그냥 이퀘이션의 조작이니까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조작을 가했는데 두 번째 조작을 가했던 사실 약간 비슷한 방법론을 취하는데.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인지를 해야 될 점은 이런 부등식이 아닌 방정식, 이퀘이션, 뭐뭐 equal 제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은 양변의 상수를 곱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거죠.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양변의 알파를 곱하든 10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든 다 똑같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그 말은 뭐냐면 W하고 B
자체에 이미 컨스턴트 팩터의 앰비규어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좋은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걸 역이용할 수 있으니까. 즉 W하고 B를 적절하게 마음대로 스케일링을 해도 디시전 바운더리는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역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알파 같은 어떤 상수를 곱해버리면 그 알파는 여기에 흡수되고 여기도 흡수되고 여기에 알파 감마가 되겠죠. 근데 그 알파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알파를 감마분의 1로 바꿔버리죠. 그 말은 우변을 항상 1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변을 1로 만들어버리고 그럼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W분의 1을 맥시마이즈하는 이제 어떤 최적화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근데 어떤 역수를 맥시마이즈하는 거는 그 분모에 있는 걸 미니마이즈하는 것 같아지죠. 그래서 W를 미니마이즈하는 거고 근데 W놈을 미니마이즈하는 것보다 이건 스퀘어루트가 들어가니까 스퀘어루트 귀찮죠. 그거를 없애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를 최소화나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최소화나 똑같죠.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감마는 이제 1로 놓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그 우리가 풀어야 된 최적화식은 바로 이거라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그냥 간단합니다. 아까 말로 설명한 게 전부입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 중에 가장 작은 거리를 찾아서 그 거리를 최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게 최대화시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거리에 대한 가장 그 가까운 거리를 찾는 그 최소점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한다면 이게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던 문제랑은 약간 달라져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재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W값을 즉 법선 벡터가 unnormalized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랬죠. 항상 1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거를 이제 하는데 법선 벡터의 크기를 최소화한다라는 게 도대체 뭔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 의미는 이제 그 식이 이제 사실 여기서 왔는데 그 의미는 이제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사실은 그 W하고 B가 정해지면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ambiguity가 있다라는 거를 적용해서 그 우변에 있는 항을 거리를 1로 만들어 버렸죠.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 거리를 계산했을 때 이 거리가 1보다 작으면 W를 적당히 조정해서 이걸 1로 키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실제로 계산했던 1보다 크면 W를 적당히 조정해서 1로 작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아까 가능하다고 그랬죠? 양변의 알파 값을 고정을 해서.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항상,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리를 1로 두고, 이제, 최소 거리를 1로 두고 우리가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진짜 최소 거리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이 거리가 그냥 1로 노멀라이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재미난 사실은 어떤 상황이 좋은 거고 어떤 상황이 나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거리가 아주 멀리 있었던 놈일수록
이 문제는 쉬워집니다. 아주 좋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멀리 있을수록 구별하기가 쉬워지니까. 최소 거리가 멀리 있을수록 당연히 구별하기 쉬우니까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최소 거리가 멀리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1로 다시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W를 스케일 다운해서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멀리 있을수록 W가 더 많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로 다시 노멀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멀리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W를 미니마이즈 한다. 라고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조금 뭔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집에 가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볼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기하적으로 이해하기 귀찮으면 그냥 이 식을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푸는데, 약간 요 자료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새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받아보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좀 배울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중요한 키포인트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백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론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최적화하는 문제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F가 목적 함수이고 저거를 최소화하고 부등식 컨스트레인트가 K개가 있고 음수이죠. 그 다음에 등식 컨스트레인트가 L개가 있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제 컨벡스인 경우도 있고 넌컨벡스도 있는데 요 F하고 GI들이 컨벡스 펑션이면 이걸 컨벡스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이게 컨벡스인 경우는 지난 챕터 2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미니멈이나 맥시멈이 딱 글로벌 하나 미니멈 맥시멈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진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경우 컨벡스 문제에 대해서 이런 포뮬레이션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이런 최적화 문제, 최소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최소 최대를 구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컨스트레인트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함수 f만 주어지고 이게 최소 최대만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W 중에서 최소 최대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되죠. 근데, 라그란지라는 이제 프렌치 수학자가 18세기쯤 되겠죠. 아주 기발한 테크닉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풀었던 익숙한 unconstrained, 즉, 제한 조건이 없는 문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각각의 컨스트레인트에다가 컨스턴트들을 곱해서 알파라는 컨스턴트 여기다 곱하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컨스턴트 여기다 곱해서 더해주면 이 세 개의 식을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딱 한 개의 식만 풀어도 된다 라는 거를 라그란지가 굉장히 오래된 수학이죠. 그때 곱해지는 이런 컨스턴트를 아마 들어본 사람들 있을 때 아마 공학수학에서도 한번 나왔을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컨스턴트를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죠. 알파이, 베타이. 자,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여기서 먼저 알파, 베타, 즉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한 경우를 따졌을 때 요걸 이제 라그란지안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쳐놓은 놈을 라그란지안 펑션의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한 것은 오리지널 프로블럼과 거의 똑같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건데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은 부등식에 해당하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 알파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등식은 그런 조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항상 양수해야 되고 베타는 뭐 양수수 다 돼도 상관없다. 그랬을 때 이 맥시멈을 구한 알파 베타에 대해서 맥시멈을 구했을 때 하나 재미난 사실은 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가 만족을 안 하면 이 함수는 발산을 해버립니다. 무한대로. 근데 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하면 방금 구한 요 맥시멈이 오리지널 이 함수하고 같아집니다. F하고. 아주 이런 재미난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쉽게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오리지널 프라범하고 같다. 그래서 이런 오리지널 프라범하고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라이멀 프라범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unconstrained problem을 이거 혹시 어댑터 있나? 파워 어댑터? constrained problem을 unconstrained problem으로 바꾸고 그때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에 대해서 맥시멈을 구한 거는 오리지널 프로그램하고 원래 문제하고 동일하다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맥시멈을 구한 거 오리지널 프로그램하고 같으니까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나 원래 오리지널 문제를 푸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맥시멈 구한 거를 다시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오리지널 프로그램하고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리지널 프로그램하고 같다는 얘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컨스트레인트가 있던 문제를 언컨스트레인트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문제를 쉽게 만들었고, 근데 변수가 두 세트가 생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베타에서는 대해서는 맥시마이즈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W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를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민맥스 프로그램이라고. 맥스를 먼저 구하고 민을 구하는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주 재미난 트위스트가 있는데 맥스를 구하고 미니멈을 구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순서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W에 대해서 미니멈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맥시멈을 구하면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니멈을 구한 거를 그 함수값을 세타D라고 하고 맥스를 구하면 그 미니멈을 먼저 구한 놈이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한 30분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람들은 최적화 책을 한번 찾아보든가 대학원에 가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한번 수강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민맥스를 순서를 뒤집어서 계산하면 거기서 구해지는 함수값이 살짝 작아진다 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은 사실 어렵지 않은데 굳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순서를 뒤집은 놈이 원래 오리지널 프로그램보다 그 최대 최소값, 여기서는 최소값이겠죠. 최소값이 작아진다. 뭘 주장하려는 거냐 이렇게 좀 나한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민맥스를 원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뒤집어서 풀면 편합니다. 근데 이 뒤집어서 풀어도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야만 우리가 푸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뭘 보인 거냐면 일반적으로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요. 부정적인 뉴스죠. 근데 굿뉴스가 있습니다. 배드뉴스 가운데 굿뉴스는 뭐냐면 이 두 문제가 같아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같아지는 상황이 언제냐? 바로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 네, 이런 것이 이제 그 컨벡스 문제이면서 이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컨벡스 문제이면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일정한 조건, 보통 KKET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KKET 컨디션을 만족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두 문제가 같아진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 거는 뭐 오리지널 문제를 풀면 되지 왜 뒤집어서 풀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바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문제가. 근데 오리지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안 풀리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풀면 잘 풀리는 경우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푸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컨디션을 강제하면 똑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컨디션이 뭐냐? W와 알파 베타에 대해서 W와 알파 베타에 대해서 W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값을 갖고 알파 베타에서는 최대값을 갖는 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하고 동일합니다. 그 점에서 미분이 제로가 된다라는 게 컨디션이 나오는 거고 이제 마지막 두 개는 원래 있어 주어졌던 조건입니다. 알파 양수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조건 부등식 음수 조건 원래 주어져 있었고 새로 만들어진 조건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걸 보통 complementary slackness라고도 부르고 뭐 여기서처럼 KKT dual complementary condit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냐면 알파하고 GI가 둘 다 곱한 것이 0이 돼야 된다. 이게 원래 식에 돌아가면 무슨 의미냐면 이게 라그란지안을 구성했을 때 이 가운데 부등식에 해당하는 이 각 항들이 다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적화됐을 때 이 항과 이 항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져야 원래 함수가 살아남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화하는 거는 요 놈이지 다른 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난해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요 5번 식, 가운데 식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0이 되는 방법은 두 경우뿐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놈이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쵸? 보스 컨디션은 무시하고. 그래서 이 놈이 0이 되거나 요 놈이 0이 되는 상황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개런티 되려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나중에 트레이닝 벡터로 최적화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면 그 솔루션은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GI가 0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GI가 0일 때는 알파는 뭐 양수이기만 합니다. GI가 0이 아닺 경우 여기는 GI는 무조건 음수해야 된다 그랬죠. 즉, strictly negative인 경우, 그럴 때는 알파 i가 무조건 양수해야 된다. 여기서는 별 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convex optimization 이론을 간단히 이제 소개를 했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이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FW가 되고 이게 GIW가 된다는 얘기죠. GIW는 M계가 부등식이 존재한다. 즉 M은 여기서 트레이닝 벡터,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 개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트레이닝 셋이 한 뭐 1억 개다 그러면 부등식이 1억 개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최적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쉽게 쉽게 풀었는데 여기서는 쉽게 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죠. 쉽게 풀지 않고 정말로 최적이 뭐냐 가장 좋은 놈을 찾겠다는 얘기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좋은 성능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계산상의 효율성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나와서 이게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음수의 부등식으로 만들려면 이거를 좌변을 우변으로 옮겨야겠죠? 거꾸로인가? 네, 좌변을 우변으로 옮기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좌변에 있는 식이 아까 얘기했던 부등식 GIW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 값들을 다 1로 놓는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디시전 바운더리하고 두 개 클래스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구해서 그 거리들을 무조건 1로 노멀라이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꼭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 또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동일한 거리라는 거. 이 거리를 강제로 1로 만들어버리고, 여기도 강제로 1로 만들어버리고, 그때 이 거리를 최대화하는 거는 결국은 반대로 그 법선 벡터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거랑 같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그게 바로 이 식의 비하적인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테크닉으로 이제 라그란지안을 구성할 수 있겠죠. 이게 F고 알파 GI를 곱한 것들. 그러면 아까 듀얼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거 맥스 민하고 맥스를 구해야 되는데 뒤집어서 민을 먼저 구하고 맥스를 구하겠다. W에 대해서 민을 구하려면 일단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으로 그냥 풀어버립니다. W에 대해서 미니멈 구하는 거는 그냥 W에 대해서 미분해버리고 제로로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이거는 공학 수학 정도면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걸 0으로 놓으면 W는 이거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W하고 알파 간의 관계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다 풀린 게 아닙니다, 아직. 왜냐하면 지금 알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W 구하는 건 맞는데 지금 최종적인 W 값을 아직 구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B도 사실 파라미터니까 B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요 W를 이렇게 구한 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정리해보면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마지막 항은 사라지고 이놈이 제로라고 이미 나왔으니까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W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하면 식이 이와 같은 이걸 이제 듀얼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듀얼 프로그램 형태로 나오고 이제 알파에 대해서 이거를 맥시마이즈를 하면 되겠다. 아니죠? 이 식을 W 알파라고 부르고 알파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데 알파는 주어 항상 양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구했던 이 식 B에 대한 미분 조건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를 풀면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는데 불행히도 이거는 고등학교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이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뭐 이래서 미분을 구해서 0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뉴메리컬하게 풀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어느 특정 n 디멘전의 벡터라고 치면 알파가 그 중에 어느 특정 엘레멘트는 변화시키고 나머지는 다 고정시키고 그 엘레멘트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뭐 미분을 구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또 다른 엘레멘트를 변화시키고 다른 거는 픽스시키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변형 형태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코디네이트 디센트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제 대학원에서 배우는 최적화 이론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코디네이티드 센터. 즉 어느 특정 n 디멘전의 벡터가 있을 때 나머지 다 고정시키고 어느 특정 엘리멘트만 변화시키면서 미분을 구하겠다. 편미분만 구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옮겨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약간 편법이죠, 그 중에. 이런 방법을 써서 응용한 방법을 SMAO라고 하는데, 이런 테크닉을 쓰면 이 문제를 뉴메리컬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애널리틱하게는 못 풀고. 자, 그래서 그런 패키지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죠? 머신러닝 패키지 중에 뭐, 사이킷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SVM 하면, SVM에 그 안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즉, 내부적으로 W에 대해서 미니마이즈해서 이런 W알파라는 식을, 이 식을 SMO 알고리즘을 이터레티브하게 돌리는 패키지가 이제 사이킷 같은 데 이미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뭐 숙제로는 안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SVM을 써서 간단한 문제들을 풀어볼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알파를 구하고,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였죠.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직선의 방정식, 하이퍼플레인을 구해야 되는데, W하고 B를 구해야 되는 거죠. 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알파가 구해지면 W는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왜? 여기에 이 알파만 구해지면 W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아까 구했던 이 시계에서 W는 자동으로 구해지고요. 자, B는 뭐 구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쉽게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이두 번째 식은 포지티브 사이드에서 가장 가까운 점들의 내적값. 자, 이 식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즉 이게 아까 용어 설명을 하나 안 했는데요. 자, 이렇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런 점들, 요점두 개하고 요거 하나, 요런 벡터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중요한 의미를 좀 이따 설명하고, 저 서포트 벡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아주 재미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위의 식에서 요 식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서포트 벡터가 아닌 놈들은 다 1보다 클 텐데, 서포트 벡터인 놈들만 1이 되기 때문에. 요 부등식이 등식으로 만족하는 케이스가 요세 가지 경우뿐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거를 활용하면, 자, 이두 점이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y 잠시 무시하면 요 내적을 구하면 1-b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에 이제 최소값을 구한 거고, 양수일 때. 그다음에 이놈은 항상 음수인데, 음수니까 거리를 가장 가깝게 하려면 최대화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놈은 y를 제외하면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적만 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식은 요두 번째 항은 방금 설명한 대로 1 마이너스 이고, 1-b고, 저거까지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 네, y가 곱해져야겠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맞네요. y가 안 곱해져야 되겠네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b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다시 나눠주면 b가 나온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장 가깝게 있는 벡터들을 활용해서 저 절편값, 상수값을 b를 쉽게 구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목적이 뭐였냐면
decision boundary를 구하는 거였죠. decision boundary는 W하고 B만 구해주면 다 끝난 거죠. W 방금 전에 구했고 B도 이런 식으로. 자, 요게 decision boundary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최적화 과정 자체가 트레이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머신러닝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복잡하지만 단지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걸안 썼다는 것 말고는 이것도 엄밀한 머신러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 백 데이터들로 W하고 B를 구해버리고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 식이 나왔는데 테스트 타임, 인퍼런스에서 새로운 데이터 X가 들어왔다. 자, 그걸로 이 식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 예를 들면 우상단에 있으면 이게 포지티브한 값을 가질 테고 디시전 바운더리에 좌하단에 있으면 네가티브한 값을 가겠죠. 자, 그걸로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포지티브 값이 나오면 포지티브 클래스고 네가티브 값이 나오면 네가티브 클래스라는 얘기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암시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뭐 당연한 암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바이너리 클래스파이어다라는 걸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딱두개 클래스만 구별하는.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으로만 구분을 하니까. 그래서 멀티플 클래스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또 다른 트릭들이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퍼런스 타임입니다. 인퍼런스 테스트 타임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이 식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W가 아까 이렇게 구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B는 방금 전에 구했고 뭐 이런 내적 식인데 거기에 뭐 그라운드 트루스 곱하고 알파 i 곱하고 뭔가 이렇게 웨이티드 된 내적 형태, 즉 결국 이것도 리니어 클래스파이어입니다.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인퍼런스를 할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식만 가지고는 뭐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아주 재미난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면 자, 이 서메이션이 1에서 m까지죠. 저 식만 보면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인퍼런스고 더큰 문제는 예를 들어 저게 좀 굉장히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알고리즘이겠다라는 예상이 들겠죠. 왜냐면 m이 예를 들어 트레이닝 데이터가 한뭐 1조개 정도 된다. 그러면 서메이션을 1조번 해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데이터 개수만큼 뭔가 내적 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연산량도 그 내적 간 이런 벡터들을 미리 저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크기가 커져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리죠. 이거 안 좋은 알고리즘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죠. 딱 이거 보면. 근데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왜 그런지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나요? 네. 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서메이션 연산을 해야 되는 좀 연산량이 많은 알고리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안 그런 게 바로 아까 나왔던 그래서 최적화 이론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최적화 이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최적화를 잘해서 문제가 옵티멀하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 구해지면 어떤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되냐면 가운데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이 GI라는 컨디션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게 서포트 벡터냐 아니냐라는 컨디션입니다. 요놈이죠. 요놈이 1이면 서포트 벡터고 이 좌변이 1보다 크면 이 가까운 놈이 아닌 이쪽에 있는 놈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놈이 아닌 즉 등호를 제외한 부등식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GI가 strictly negative하다는 얘기입니다.
0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조건 0이 되려면 알파가 어떻게 되겠죠? 여기 이게 네가티브인데 전체가 0이 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알파가? 알파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 아주 굿뉴스가 여기서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1억 개가 있는데 서포트 벡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다. 알파들이 다 제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에 있는 놈만 가지고 이 내정 연산을 하면 된다. 즉 이게 1억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두세 개 연산만 하면 땡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엄청나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된다. 즉 많은 데이터들을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능도 가장 좋고, 그렇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중에는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 중에 이거보다 좋은 알고리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더 나오기도 힘들고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최적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산량도 놀랍도록 단순화됐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안 쓰일래 안 쓰일 수 없는 그런 아주 파워풀한 알고리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뉴럴 네트워크 나오기 전에 퍼셉트론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있었는데 즉 로지스틱 펑션 대신에 그냥 음수면 마이너스 1, 뭐 양수면 플러스 1 내뱉는 이런 이제 하드 디시전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퍼셉트론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갖는 즉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어떤 알고리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알고리즘의 한계점 하나를 언급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직선이죠. 이와 같이. 근데 데이터들이 막 기엉켜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직선으로 이렇게 자른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이 곡선으로 기엉켜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또 쓰는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디시전 바운더리가 직선이 아닌 커브로 변환시키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에 내적이 나오는데 이 내적을 non-linear 펑션으로 바꿔 xi하고 x의 내적을 뭐 약간 k라는 kxi, kx 뭐 이런 형태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내적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xi의 제곱, 뭐 y의 제곱 뭐 이런 텀들이 들어가게 하면 이 참수 같은 곡선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을 살짝 변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직선 바운더리를 직선 바운더리가 아닌 그러니까 커브 바운더리로 변환시키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커널이라고 부르고 커널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내적 대신에 커널을 써서 커널 펑션으로 변환시켜서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그것까지 강의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그게 이제 커브 디시전이 필요할 때 같은 문제점 하나이겠죠. SVM의 문제점이 직선 디시전 바운더리가 문제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비슷한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 나가보면 무슨 얘기냐면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노이즈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 그라운드 트루스를 까리할 때는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잘못 찍으면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이렇게 멀리서 찍어 놓으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봐도. 그라운드 트루스가 뒤바뀌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뭐, 요게 사과고, 요게 복숭아인데, 원래는 이게 복숭아여야 되는데, 라벨링을 잘못해서 이게 사과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동그라미가 아예 이 중간에 딱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 노이즈 때문에.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우는 직선 바운더리는 죽었다 깨놔도 분리를 못 합니다. 그런. 그래서 이게 또 리니어 클래스파이어의 근본적인 한계죠. 사실은 딥러닝이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런 언유주얼한 케이스들을 넌리니어하게 해결을 하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딥러닝이 나온 배경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이즈나 뭐 아니면 데이터 자체의 특성 때문에 뜬금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아웃라이어가 이쪽에 딱 들어가 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약간 편법이라 그래야 되나? 편법은 아니고 문제를 약간은 포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저 컨스트레인트 만족하는 걸 포기를 시켜버리자라는 전략을 쓸 수가 있죠. 그런 전략을 최적화 이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배울 텐데 보통 릴렉세이션이라고 말을 부릅니다. 많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고등한 어드밴스 딥러닝 이론에서 릴렉세이션 테크닉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딥러닝 전 단계의 방법론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쓸수 있는 아이디어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은 이론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